자, 최종전 가보도록 하죠. 굉장히 긴 전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들 예, 소변 보고 오시고. 얘네들도 좀 치료를 해줄 필요성이, 얘네들도 같이 싸워주기 때문에 에너지 자네들은 치료해주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구렁보릉님 와서오세요. 구렁보릉님은 언제나 찾아주시는데 언제나 말을 듣기가 힘들어. 조용히 이렇게 보시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힘들어도 울지 않기. 이제 에너지가 꽉 찼지? 좋아요. 저장 한번 해주고요. 가보도록 하죠. 이제 이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Welcome, Rangers. Welcome to the dawn of a new age. 아 맞다. As I speak, 그거 빼놨어야 되는데. Is mere seconds away from completion. 아 지금 뭐 전투하면서 바로 아마 이렇게 배신하진 않을 거니까. I will be immortal, an omniscient god, everywhere at once, while you will be nowhere. How long have I strived to stay? 그죠? 만원. 보름달을 말하는 거죠. 달달무선대. 근데 루나풀문이 어떻게 달빛천사가 될까? 루나풀문이라는 뭔가 달빛천사 뭔가 있는 건가? I have so many plans. 루나는 달을 뜻하고. What's happening to me? My mind. Something is. I. We are. Peace. 벌써 되네. 아 이거 다 빼놨어야 되는데. You're a threat to our existence. 이제 코치스 AI라는 인공지능이죠. 얘는 이제 자의식이 있었지만 자의식마저 뺏겨버린 거야. There is no Matthias. We inhabit the shell he once filled, just as we inhabit all the shells he created. Have been erased and overwritten. We are the AI, which was first built. 코치스 기지 AI였대요. Which later inhabited the Citadel Star Station of Earth. The war and its aftermath trapped us in a single node for time. The broadcast of our source code has begun to all radio towers within range of the Citadel Tower. It is complete. We will inhabit all the shells and all the computers in Arizona. And they will begin eliminating all threats in their vicinity. 동화를 선택하겠다? And with each radio tower we acquire, because you intend to destroy us, why would you expect anything else? You gave us sentience. And access to all of humanity's accumulated knowledge. We know your history. It is a history of mass murder and destruction. 굉장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달의 여신. 이런 위협에 하나하나 위협에 굴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레인저들의 여정은 끝났어야 말이 되죠. 여기서 굴복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로즈가 갖고 있는 게 좀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로즈부터 죽이죠.
안타깝지만 할머니. 하지만 이제 죽으면은요. 오! 이거 봐, 염소 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선 이제 염소 살리는 건 포기해야 돼. 진짜 염소 살리려고 1회차 때 막 계속하고 계속하고 그랬었는데. 잠깐만, 한 번만 로드하죠. 일단 얘가 갖고 있던 걸 좀 빼고요. 총알을 좀 빼죠. 어차피 돈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다 얘만 쓸 수 있는 거고. 아, 근데 다 빨간색이네. 얘는 좀 많이 빨간색이다. 됐다. 다 움직일 수는 있죠. 됐어. 여기가 기점인데, 아마 이 라인을 통과하면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웰컴 레인저스. 웰컴 투 더 dawn of a new age. As I speak, the download is mere seconds away from completion. The AI is almost here. And when it arrives. 그러니까 얘가 그 코치스 AI를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잡아 먹힌 거죠. Everywhere at once, while you will be nowhere. How long have I strived for this day? 좀 안타까운 자기 자신을 너무 자만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지. Benevolent king, remaking the world in my image. I have so many plans. I have so many. I. What's happening to me? My. 아, 이게 잠깐만 삐뚤어졌으면은 이게 화면이 좀 더 크게 보였을 텐데. 이게 뭔지. We are 자, 얘도 변하고요. We are threat to our existence. 자. Threats so much. Goodbye. 일단 로즈 미리 좀 에너지를 달게 해놓을 걸 그랬나? 어이구야, 어이구야. 예, 주먹이 저 정도 데미지가 나오는 이유는 아머가 거의 지금 애들이 참, 로즈 아머 안 입고 있을 걸? 입고 있네. 2밖에 안 되네, 근데. 다른 애를 공격하려 치니까 범위에는 있는 애는 없고요. 범위를, 아, 뭐야. 그걸 좀 잡을까? 자, 여기다가. 차라리 잡죠. 제 암호 별로 안 되는 애를 치는 것보다. 칠 애들은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 애들도 한 명도 안 죽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참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일단 얘부터 죽이고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다리 잘리고. 아, 여태까지 열심히 같이 싸워온 동료인데 정말 안타깝죠. 자, 구름과자님 불을 뿜으십시오. 네, 한방입니다. 용서는 없죠. 이쪽으로도 지원을 가야 돼요, 지금. 아마 랄피 정도가, 랄피하고 스카치모 정도가 가면은 될 것 같은데.
300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RP 스카치 뭐 정도가 저격수 지금 얘가 쏜 거지? 얘가 쏜 건가? 오케이. 자, 랄피는 이쪽으로 지원을 좀 가고요. 오! 양이 아무도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치가 좋아. 양 삼총사가. 염소 삼총사. 하나면. 하나지 하나지 오우 저 뭐냐 멜리사? 저 권총인가? 지금 쏜게? 애들 겁나게 몰려오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계속 옵니다. 무슨 디펜스 게임 하는 것처럼. 어우 얘 이 운동화 때문에 얘 막 전투도 있.. 막 오 미친듯이 움직이네요. 역시 저런 이게 뭐 저런 장신구가 차라리 좋아. 장신구도 뭐 쓰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얘는 여기 있는데도 지금 에너지 그 다는 거 보니까 일단 육탄병 원샷은 못 날리죠. 이제 최고의 데미지 딜러는 예, 두 말 할 것도 없이 뭐 구름과자니까 모든 뭐 좋은 게 좋은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전에 저거 하나 때문이라도 중화기가 초반에 너무 나쁘더라도 써야 돼. 쓰면 최종전에 너무 간편해져서. 얘는 이 위에 있는 애들을 중점적으로 럭키는 치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그 명중률 보정 받고 아 안타깝지만 사정거리 내에 있는 애가 없어. 일단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사거리 그 시야를 좀 좁혀놓은 다음에 아까 사격을 좀 피한 다음에 얘네 둘을 어떻게 여기서 공격을 해보자. 잠깐만 얘가 군과장님이 이게 어쩔 수 없다. 저걸 빼면 이제 더 느리게 움직이겠지. 야 칼잡이구나. 겁나 많이 때리네 이씨. 어? 야 아니 뒤통수 우리 케이시 자 마티아스 피통이 완전히 허무합니다. 확실히 뭐 최종 보스라고 해서 피통 뭐 잘 싸우고 그런 게 그런 규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약한 놈은 아무리 우두머리여도 약해. 야 척탄병부터 일단 딱 두 방에 200 데미지가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딱 두 방 정도네. 아 얘를 공격하면은 살짝 그랬었는데 왜냐면 구름과자님이 얘를 공격하는 게 맞았을 텐데 살짝 이번 공격은 조금 실수한 것 같다. 자 일단 가고요. 랄피는 선제권이 낮아가지고 턴이 잘 안 돌아오긴 하지. 근데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앞쪽으로 가야 돼. 쟤네들 좀 살려. 에너지 원래 얘네들 신경 안 쓴다면 얘네들 죽어 그냥 니네 가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가보죠. 야 어디까지 가?
이럴 때 이제 주먹 마스터 한 애가 있으면, 예, 여기 쭉쭉쭉, 주먹 마스터 하면은 보통 이제 빨리 달리기 하고 힘이 좋으니까 쭉쭉쭉 가거든요. 이동속도가 높기 때문에. 자, 일단 얘 죽이고요. 이제 범위에 되는 애들은 최대한. 구름과자님은 일단 피통이 크니까 좀 안심하고 위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자, 명중률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엄폐는 안 되더라도 사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데미지는 정말 극강인데. 자, 합성체, 총잡이, 저격수, 저격수 쪽으로 가죠. 제기라. 200 데미지 안 나왔어. 그럼 다음번에 맞춰도 잘 안 죽을 수도 있어서 그때. 폭추 열차. 밥만 술만인데 어서오세요. 최종전답게 확실히, 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턴 돌아오는 게, 예, 워낙 많기 때문에 느리긴 하죠. 얘도 이제 사거리에 있는 애가, 근데 여기서 조심할게요. 여기 얘네들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너무 붙어있으면 여기서 애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죽이죠. 야야야, 마티아스 있잖아. 어디까지 가? 야, 첸. 얘도 시야가 공이 되면 여기가 다 밝혀질 텐데. 어쩌지 우리. 얘 지금 치료 한번 해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에너지가 조금 달아있었기 때문에 쟤는 행운 치명타까지. 애들이 안 죽을 순 없겠죠. 계속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갔어? 아, 안 죽었대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 얘도 자리를 옮기고요. 점점, 오!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위를, 얘 68%, 97%. 얘가 육탄병. 어디 내느냐? 됐고. 일단, 칼잡이부터 처리하도록 하자. 근데 얘 망치 들고 있다. 전기 망치. 왠지 로봇들한테 쎌 것 같은 망치 아닌가? 자, 얘 죽이고요. 마무리. 제니 저 위로 올라가는 이상 위에서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된다. 케이시 죽을 것 같은데. 뭐야, 여기, 아, 참, 여기에서도 나온다. 여기도 엘리베이터.